사랑이란 걸 나에게 동방신기 15주년은 반쪽짜리 데칼코마니아 같다. 그 반쪽짜리를 다시 이렇게 나머지 반대쪽으로 이렇게 붙였다 때문에 하나의 그림이 돼. 그만큼 제 인생이 지금 딱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. 나에게 동방신기 15주년은 내 인생의 절반과 같다.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SM 연습생이 됐으니까 절반이 돼 있었다. 저한테는 있어서 그 숫자 15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딱 내 인생의 절반. 동방신기 유능으로서도 절반. 인간 종류로서도 절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 정답을 안다면 또다시 사랑을 하겠어. 24시간 사시사철 불철주야로 숨 쉴 때마다 들으면 좋다. 비 오고 센치할 때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직 내 심장은 살아있고 내 머리는 기억을 해. 뭔가 담백하고 담담한 자기만의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때 이 노래가 왠지 모르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강동원 씨의 기미한 우산 씬이 그 부분이 킬링 파트다.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 앨범이 전체적인 게 다 킬링 파트인 것 같아요. 첫 스타트부터 성민의 목소리도 너무 킬링 파트고 멤버 개개인이 이렇게 애드립을 스킷을 주고받은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의 애드립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아무래도 킬링 파트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앨범은 춤을 추는 양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즐거웠는데 하면 할수록 힘이 든다.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뭐랄까 세련되면서 담백하게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 어울린 단어가 왜냐면 뭔가를 표현하지 않은 남자의 약간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. 더 Chance of Love라는 앨범에 이어서 더 Truth of Love라는 앨범이 되면서도 그거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앨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는 모닝썬을 보면 집에서 나가기가 싫다. 나는 모닝썬을 보면 하루가 시작된다. 저는 약간 해가 뜨는 걸 참 좋아해요. 그래서 아무리 밤을 새도 약간 해가 뜨기 전에 집에 빨리 들어가요. 이번 앨범 안무 중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보름돋게 현란한 발재간이다. 이번 앨범 안무 중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2절에 원래는 없었던 안무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애드립을 추다가 턴을 두는 게 있거든요. 턴은 여러 번 항상 다른 곡에서도 돌았는데 그 이제까지 돌던 턴과 좀 다르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한 세 바퀴, 두 바퀴 반 정도 도는데 약간 피겨스케이트 턴을 좀 응용해서 해보고 싶어서 그 턴을 도는데 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이번 앨범의 컨셉은 소중한 우리 팬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한 그런 앨범이다. 선물이다. 저는 마주하다라고 생각해요. 동방신기가 마주하는 진실, 동방신기가 자기 자신과의 마주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앨범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 좀 안 되지만 이번 앨범은 나 자신과 마주한다. 동방신기와 마주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. 그런 건 왜 없어? 나에게 SM이란? 아, 그런 거 없었어 원래? 질문이 있었어. 괜찮아요. 해볼까요? 이거 할 때 쓸 거야?